68, 88, 10, 26, 다음 30으로 서로 다른 출근의 개수가 일어나 있습니다. 러블리, 섹시, 큐티, 진영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뿐인 줄만 알았던 생각이 이제는 오늘 밤 바라보. 기대야, 쇼쇼쇼. 자, 우리 멤버 한 분 한 분씩 명쾌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티넥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의 막내이고 랩, 보컬, 댄스를 조금씩 담당하고 있는 희석이라고 합니다. 아, 오른쪽에 이 신비는 원래 이렇게 낀 건가요? 아, 좀 저 이번에 좀 귀여운 컨셉 입어가지고. 너무 귀엽네요. 고등학생 느낌 멋있나요? 네, 자,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에서 리더와 래퍼를 맡고 있는 BX입니다. 아, 됐어. 리더 느낌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CIX의 센터를 맡고 있는 배진영입니다. 아, 우리 센터 팀. 야, 너무 좋아요. 예.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용이라고 합니다. 아, 귀엽게.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에서 메인 보컬과 해맑은 웃음을 담당하고 있는 승훈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자기 개인 소개하다 보면 자기 개인 어필하기 위해서 앞에 수식어를 좀 많이 붙이잖아요. 아, 네. 멤버들이 뭐 특별히 붙이는 수식어들이 좀 있어요? 있습니다. 있을까? 각자 별명이 하나씩 있습니다. 별명이 있어요? 네. 어떤 별명이 있어요? 한번 쭉 하면 해서. 저는 바니바니 현석. 바니바니 현석이요? 네, 토끼를 닮았다 해주셔가지고. 있다. 참. 토끼요? 토끼. 너와 나의 연결 고리 그거 토끼 말고요. 토끼. 토끼. 토끼 말고 네. 토끼예요. 예. 네. 네. 다 제대로 한번 바니바니 현석이에요. 바니바니 현석. 자, 그리고요 우리 리더 BX. 저는 이제 그 팬분들께서 공룡이라는 거 많이 불려주셔서. 얼굴이 약간 공룡상이네요. 이렇게 손을. 왜냐면 동해 씨도 그렇고 엠버 씨도 그렇고. 아, 또 잘생긴 사람들이 원래 공룡상이 많아요. 김우빈 씨도 그렇고. 네, 그 네. 공룡상 라인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 BX 씨도 이제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 저는 거의 포함 아니고 좀 다른 종류의 공룡. 아, 어떤 공룡이요? 저는 초식 공룡. 아, 초식 공룡. 네. 트리케라톱스 같은 거?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어떻게 소 그럼 공룡상이면 그 어떻게 소개해요? 네, 안녕하세요. CX의 공룡 BX입니다. 아, 이렇게. 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공룡이라고 그래서. 자, 그리고요, 우리 진영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블리, 섹시, 큐티, 진영입니다. 러블리, 섹시, 큐티, 진영씨. 아, 근데 진영씨는 아까부터 인사할 때부터 이렇게 정면으로 안 보고 항상. 이렇게 봐요. 저게 진영 씨 스타일이에요. 약간 요 그래? 약간 감사합니다. 스타일이. 약간... 제가 옛날부터 유심히 지켜봤는데 약간 요런 스타일이에요. 자기만의 딱. 네. 네. 자, 그리고 네, 저는 팬분들이 천사라고 많이 불러 주십니다. 예? 천사. 천사라고 많이 불러 주십니다. 예? 천사. 오, 야, 반갑다. 원래 정신 나간 애들이 천사라는 거 알아? 그랬어. 내가 15년 전에 천사. 무슨 천사예요? 용희 씨 무슨 천사? 전 그냥 천사입니다. 그냥 천사요? 약간 큐피트. 이번에 제가 이제 또 활동이라 네. 곱슬머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 큐피트 같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 그래? 제가 네. 날개 잃은 천사라고. 네. 되게 유명한 썰이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재밌게 팬들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늘에 하나뿐인 천사를 땅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하늘이 굉장히 슬퍼했다. 내가 태어난 7월 1일은 비가 내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네. 83년 7월 1일 날 진짜 네. 비가 왔나 안 왔나 봤는데 비가 안 왔어요. 가뭄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등쪽 날개 쪽이 가려워요. 왜요? 날개가 자랄 것 같아서. 받아주자면 얼마나 순수해요. 저는 피부병인 줄 알았거든요. 뭘 피부병이에요. 아, 아토피도 없어요. 왜 그러세요? 천사. 네. 큐피트 천사. 네. 어떻게 해요? 뭐 자기 소개할 때. 안녕 하고 사랑의 화살. 좋다. 좋나요? 좋은데요. 나도 이런 거 좀 해야겠다. 자, 그럼 마지막 승훈 씨. 네, 저는 이제 팬분들께서 강아지 느낌이 있다 해주셔가지고. 강아지요? 승붕. 네, 승붕이라 해주시고. 승붕이 댕댕이 느낌이어서. 네, 그래서 강아지 발도 하면서 인사합니다. 어떻게 자 시작? 왕왕. 왕왕. 여기 또 일본어로 이제 강아지가 왕왕. 왕왕. 일본에서는 왕왕, 한국에서는? 왈왈. 왈왈. 혹시 뭐 미주 쪽 있나요? 아, 한 번쯤 만들어 볼까요? 하면서. 네. 학, 학. 잘한다. 승훈이 잘한다. 우리 리더 BX씨가 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저희가 또 이렇게 슈퍼주니어 선배님들과 네. 또 이렇게 슈바돌에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네. 오늘도 저희 CX가 너무너무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좋네. 이 팀이 네네. 기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